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소위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밝혀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선거 결과 최종 발표된 결과하고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감사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말 검찰 수사가 뒤를 따라야 됩니다. 검찰이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당사자인 3구 대통령 선거도 반드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젠가 그제 이름 제가 방송했던 2022년도 그 사전투표함 춘천시 석사동 관내 사전투표함을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여러분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관인이 찍은 사진이고 봉인을 할 때, 이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위만 보더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뗐다 붙였은 거 아니며 왜 뗐겠습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 뗐겠습니까? 아니겠죠. 떼가지고 안에다 뭘 쑤셔 넣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그런 의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 보조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뭡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2020년 4.15 총선에서 목포시의 4.15 총선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예외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시의 박지원 후보, 그다음에 전주시의 정동영 후보, 그다음에 또 전주시의 이상직 후보 이런 사람들은 조작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 줄 수도 있고 낙선시켜 줄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냥 덜러리로 그냥 사전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방법은 특정 후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선거를 광범위하게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누가 가동시키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가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뭐 지금 노정희 씨라든지 노태학이라든지 권순일 씨는 실물을 잘 모를 거고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여러분들 조직도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모든 전산 업무를 다 담당을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정보자료국이 있고 정보자료국 하에서 아마 여기 보니까 정보기반과 정보운영과 선거기록보존소 등이 있는 걸 봐가지고 여기서 아마 전산을 다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보조적인 것이고 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정보자료국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산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보니까 여기 정보자료국이 있네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김문배 실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톱은 결국은 김시한 씨 물러난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다가 소쿠리 문제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소쿠리 사전투표지. 그때 박찬전 씨가 사무차장이었죠. 아마 대부분의 2017년 이후에 선거에서 김시한 씨하고 박찬진 씨가 다 핵심 요직을 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이란 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정감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가 주도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수사로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부정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체제 변혁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 5년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환기를 하고 결국 선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4.15 총선에서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게 보니까 희한한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위아래가 붙은 좌석 투표지, 본드가 붙은 본드 투표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 그거는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되지 않고 인쇄대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 배추잎 여러분들 사전투표지처럼 중복된 투표지, 하살표가 붙은 그런 투표지, 그게 다 뭐죠? 투표소 현장에서 프린트로 발급되지 않는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투표함을 재검표를 위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할 때 그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선거 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통과를 한 거 아닙니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죠? 예, 많은 빳빳한 사전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사전 투표지를 통과를 하는데 당일 투표지를 통과를 안 하면은 표가 검색하니까 당일 투표까지 통과를 해야 되니까 바빴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가짜를 본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완전히 통과를 한 건거를 이제 그런 거를 두고도 지금 인천 연수월 대법원 2부의 천 대엽 조재현 박정화 민유숙 씨가 그걸 어떻든 간에 원고측 그냥 소송 기각 원고측 패소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 보면 기가 찬 거죠. 예. 기가 찬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선출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특정 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특정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공병호 TV를 통해서 보도하는 모든 내용은 공병호란 자연인이 생계를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압력을 받지 않고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자기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관위에 소위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이야기를 지금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선관위 밑보이면 안 되니까 정치 원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언론계는 다 유착관계가 있는지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대중 주필까지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고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인데도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예. 이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가 밝혀져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워낙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나서 자란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소명이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익과 탄압과 여러분들 손해를 무릅쓰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저의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바라보고 있냐, 그게 핵심적인 관건이겠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을 테니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에 불의가 이름 차고 넘쳐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몇 사람 정도는 떠들어야 되고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부 고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왜 외부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철대를 맞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리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문정권 하에서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침묵하는 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모든 선거를 그들은 손아귀에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훤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정 공휴일을 놔놓고 사전투표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체제가 변할 겁니다. 철두철미한 친중국가가 될 것이고 속국화될 겁니다. 기회란 것은 인생이든 나라든 간에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뭡니까? 선거 부정 사례가 축적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체제가 변혁되고 친중국가로서 지금 홍콩이 겪는 것처럼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떠날 사람은 그때 다 떠날 겁니다, 아마.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나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자라지 않았고 자기 인생을 마치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 왔고 지금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기회란 것을 남다르게 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는 반복되지도 않고 아주 드물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야구를 경기를 좋아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1사만루에서 점수를 못 냈을 때 다음에 여러분들 당하는 꼴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기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움직였고 지금도 항상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늘 자신을 바꿀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거나 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전산 프로그램의 운영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소를 조작하고 그 조작에 의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시정하거나 교정하거나 그리고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체제 변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는 철두철미한 중국의 속국화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애통하는 심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뭡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신들의 밥그릇 문제는 당장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노예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집결하고 이 문제를 국가에다 요구하고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그리고 다들 자기 이게 뭡니까? 그냥 골몰해가지고 꿀을 빨아먹는데 혈안이 되면은 그러면 그냥 친중국가로서 그냥 뭡니까? 지금 홍콩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잘 참조하셔서 우리가 이준석 사태도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혈안이 돼가지고 날뛰었던 소위 4.15 부정선거, 예, 그 선거는 단발성 그런 부정선거가 아니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부정선거를 사용해왔던 자들이 막판에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 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나라가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런 지경에 그냥 나라가 산소호흡기를 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양식 있고 양심 있고 지각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선거 부정 문제, 특히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전 선거 부정 문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